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운동하면서는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은 저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할 때는 엄청 좀 맥시멈으로 가다 보니까 자전거 할 때도 또 말을 못해요. 헷갯거리면서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자전거 같이 타는 친구랑 이제 가는데 제가 조금 더 빠르다 보니까 천천히 가면서 좀 여유있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좀 정리 있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몇 주째 못하고 있어서 생각난 김에 제가 운동하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요. 숨이 좀 차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만성신부전 1기와 2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과율이 60 이상인 분들이 이제 1기와 2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소변이 정상이면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뇨가 나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원인을 잘 살펴서 하고 저염식을 하시고 혈압관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성신부전 3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만성신부전 3기는 30부터 59인데 자, 이 30에서 59의 여과율이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왜냐면 30 이하로는 4기와 5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수 있는데 이제 3기는 굉장히 다양한 레벨이에요. 30에서 59까지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만성신부전 3기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서 만성신부전 3A와 3B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30에서 45까지 그리고 46에서 뭐 59까지를 이제 반을 나눠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정상인 분들도 신장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한 해에 0.7 정도가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만성신부전 3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특히 3기에 이제 45 미만으로 내려가면 한 해에 뭐 3에서 4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냥 나이가 드심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여과율은 정상 범위를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정상 범위에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건지 70세 환자는 여과율이 70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신부전 3기로 60 이하로 떨어지면 환자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나 뭐 의사가 하는 일도 있지만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왜 만성신부전이 됐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당연히 의사가 말해줘야 되겠지만 그 원인을 알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 그럼 당뇨를 조절을 해야지 콩팥의 손상이 덜 가겠죠. 그래서 모든 만성신부전에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원인에 맞는 치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공통된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압관리입니다. 혈압을 140에 90 이하로 맞추시고요. 그런데 콩팥이 나빠지면 130 이하로 낮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신부전 3기에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동맥경화도 있다 보니까 혈압관리가 쉽진 않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섬세하게 보면서 긴장했을 때는 혈압이 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니까 긴장할 때가 아닌 편하게 될 때 혈압을 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혈압관리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염식 식사입니다. 염분 자체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염분 자체가 콩팥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성신부전 3기부터는 우리가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인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인 수치를 피검사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뭐 만성신부전 3기 초반에는 뭐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안 좋아져서 3기 후반대가 된다 그러면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 인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인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 나는 인수치가 좋아서 인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방송한 것 중에 하나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혈중농도에서 인은 만성신부전 끝까지 대부분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상기전 때문에 인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혈중농도로 인을 재는 거는 3기에서는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인이 높다 그러면 더 관리를 심하게 해야 되니까 확인은 하지만 대부분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상인 분들이 인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인이 계속 높아지니까 보상기전으로 뭐를 하냐면 몸에서 칼슘을 배출을 해요. 그런데 몸에서 99%가 칼슘이 뼈에 있어요. 피 속에 칼슘이 있는 게 아니라 99%가 뼈에 있다 보니까 혈중에서 인이 높아지게 되면 그 인을 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배출을 소변으로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혈중으로 옮겨요. 그렇지만 피검사를 하면 칼슘도 정상이에요. 왜냐? 칼슘이 피로 나오는 순간 인 성분이 칼슘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몸에서 인을 낮추기 위해서 칼슘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칼슘과 인이 결합하면 고체가 되죠. 응고가 돼서 결과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혈관 벽에 침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슘이 혈관 벽에 침체를 하는 건데 그거를 유식한 말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인 관리가 안 되면 인이 혈중농도에서 정상이라고 해도 그 인이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에 붙기 때문에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3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혈중농도는 정상이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신장내과 전문의 한테 와서 진료를 안 받으시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몇 년 동안 계속 축착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추석 근처에 돼서 그때 와서 신장내과를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칼슘이 인과 결합해서 혈관벽에 침착을 해서 동맥경화증이 됐으니까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고 나서는 심근경색증도 오고 뇌졸증도 오고 이런 시간이 겹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 있었을 때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저한테 신장내과 와가지고 뇌졸증 생기고 하트어택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조절 안 된 거는 까맣게 있고 그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신장내과 전문의만 대학병원에서 하게 되면 솔직히 뭐 저승사자것 다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복합돼서 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한 20년 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환자를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게 해서 이런 혈관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른 빈혈 문제 이런 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했을 때 환자가 두 배에서 세 배 더 많이 산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고 몇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도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래요. 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 오해를 하시는데 환자가 마지막에 오면 투석을 하고 신장내과 일은 더 적어져요. 마지막에 오게 되면 왜냐면 그냥 투석밖에 해줄 게 없거든. 그러면 신장내과 의사가 뭐 굉장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투석 쪽으로만 그냥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환자들은 빨리 돌아가신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관리가 GFR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식
식단 관리죠. 대부분 인이 높지 않아도 인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 대한 식단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예전에 정리해드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공된 음식은 인이 많이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로 인을 많이 쓰고요. 미국에서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빨간한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용 고기가, 마켓에서 나오는 고기가 도살장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마켓에 파는 게 아니에요. 다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인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넣어요. 그러면 고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보여요. 반짝반짝하게 보인다고 해서 인 성분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 굉장히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고기를 먹더라고 해도 올게닉으로 사서 드시라고 해요.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 디너라고 해서 저녁에 그냥 다 음식 다 된 건데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로 몇 분 딱 돌려가지고 먹으면 나오는 저녁 식사 대용 그런 음식에는 인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은 따져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미국 마켓에서 파는 그런 마이크로웨이브 디너는 엄청난 양의 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햄버거 같은 거에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드시고 싶다면 마켓에서 가서 고기를 보고 그 고기를 갈아달라고 한 다음에 그 갈은 고기를 뭉쳐가지고 패리로 써서 햄버거를 드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드시고 싶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안 좋은 건 마켓에서 벌써 갈아서 있는 패키지가 된 그거는 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완전히 공장에서 갈아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는 피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이제 마켓에서 벌써 햄버거용으로 해서 패리라고 딱 해가지고 포장된 거, 거기에도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인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햄버거 샵 이런 데 가가지고 먹는 그런 햄버거의 패리에 굉장히 많은 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햄버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직접 고기를 갈아서 먹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이 얘기만 하면 또 엄청나게 길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까지만 하셨고요. 그리고 인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칼슘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칼슘이 인을 내리기 위해서 칼슘이 결합해가지고 한다. 근데 그 칼슘이 99%가 뼈에 있는데 그걸 빼서 결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그나마만 해도 골다공증이 오는 사람들이 만성신부전까지 있으면 골다공증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가끔 이해를 잘 못하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신장내과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끔가다 내과 선생님들이 이런 분한테 칼슘을 줘요. 뼈 약하다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칼슘이 어디에 쓰여요? 뼈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슘이 나면 인하고 붙어가지고 동맥경화, 혈관 벽에 침착을 해서 동맥경화를 만드는데 칼슘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다 칼슘을 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칼슘이 혈관 벽에 붙어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신장 환자는 칼슘 영양제를 드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신부전 있으신 분들은 일반 비타민도 드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슘을 뺀 신장 환자를 위한 비타민이 따로 있어요. 뭐 리나바이트, 다이얼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전해질을 뺀 비타민이에요. 그런 비타민을 먹으면서 영양 보충하겠다고 칼슘을 먹는다면 진짜 황당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칼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오히려 일으키죠. 자신 몸에 좋은 거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쁜 것으로. 여기에 대한 임상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장 환자에서는 칼슘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10년 전 넘게 이야기가 돼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전부터 알았어요.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그래서 칼슘 드시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분들은 몸이 안 좋다면 이제 즙을 만들어 드세요. 자, 즙은
어떤 집이 됐든 간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집으로 갈아 먹어도 신장이 안 좋으신 분과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집은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을 만들 때 예를 샐러리를 갈고 브로콜리 뭐 이런 거를 갈아가지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갈아넣잖아요. 그러면 갈아넣다 보니까 몸에서 좋든 나쁘든 간에 흡수가 빨리 되죠. 그리고 과다의 용량을 즙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즙으로 당근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 그럼 당근 10개를 즙으로 짜면 컵 한 컵에 안 나오죠. 더 많이 넣잖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당근이 얼마나 크기에 크냐에 따라 따르겠지만 당근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즙으로 한 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이마시면 흡수도 빨리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근 10개를 한꺼번에 흡수가 확 되면 간에서 그거를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간에 무리가 오겠죠? 그리고 그거를 배출을 하는데 콩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당근에 들어가 있는 칼륨이나 뭐 이런 전해질을 콩팥이 배출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원래부터 예를 들어서 칼륨이 너무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칼륨이 높은 과일을 갈아가지고 한꺼번에 확 들이켰다면 칼륨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서 심장 정지가 될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솔직히 3기에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3기에는 벌써 전해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3기에서 벌써 전해질을 핸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전해질, 특히 칼륨 같은 게 높다고 하면 이런 주스 만들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건강 음식을 자기 상황에서 해롭지 않은 거다, 근데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씹어 드세요. 씹어서. 그러면 씹어 드시면 흡수 바로 못하죠. 그걸 또 위에서 녹인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면 콩팥이 그거를 조절을 하는데도 기능이 좀 떨어졌으니까 천천히 하니까, 근데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배출도 천천히 하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흡수를 한꺼번에 확 해놓고 천천히 배출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다음 게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하는 것들이 신장 환자는 좋지가 않아요. 자, 이런 식단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차차 식단 얘기는 좀 더 시간 낼 때 조금씩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